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AMD의 등장으로 인해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소식을 통해서 투자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지난주에 상승을 했죠. 어, 미국의 다우산업 42,863.86포인트로 플러스 0.97% 상승 나스닥종합 18,342.94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 S&P500도 5,815.03포인트로 플러스 0.61%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 외에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항생 상승을 했고요. 상해 종합만 하락을 했네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왔는데 어,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깜짝 증가나 노랜딩 전망 힘이 실리드 어, 무착륙을 말하죠. 그리고 반도체 주 큰장 열리나 s m l TSMC. 즉 반도체 주에서 가장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두 회사죠. 회사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 잡는 젓가락 8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성 우주선 5차 시험 비행 성공한 스페이스X, 앨론 어, 머스크의 기업이죠. 그리고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뭐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0.11% 상승, 애플 -0.65% 하락. 어 구글 0.82% 상승, 메타 1.05% 상승, 아마존 1.16%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무려 8.78%나 하락을 했고요. 어, 엔비디아도 0.01% 하락, AMD 반면에 2.2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도 1.16% 상승했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휘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그리드 구간, 삼육 구간이죠. 어좀 있으면 익스트림 그리드로 넘어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74 포인트로 좀더 투자하실 때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럼 AI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독주를 넘어 경쟁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로 제가 코파일럿 통해서 이미지를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뭐 엄청나죠?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해왔죠. 특히 블랙에를 어, 발표하면서 엄청난 그런 지금 상승세 주가뿐만 아니라요. 어, MS에 뭐 납품한다. 그런 소식도 들고요. 하지만 최근 AMD가 새로운 AI 칩 MI325X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면서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장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주 체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AMD가 뛰어든 거죠. 왜 AMD가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AMD에서 AMD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회사냐면요. AMD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AMD 라이젠, 드 g 즈로 익히 알려져 있죠. 어 설립 연도는 1960 19년. 상장일은 2015년 1월 2일. 매출 구성 좀 보면요, 한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 게임 사업, 인베디드 클라이언트 이렇게 오르게 분포가 돼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팹리스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AMD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좀 보면 지금 2021년 12월에 엄청난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을 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지지부진했죠. 적자도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 초부터요. 9월에는 어, 가장 좋았고, 2023년 12월 말에는 또안 좋게 돌아가더니, 2024년부터 다시 터너 라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지켜보죠. AMD 같은 경우는 2.28% 상승을 했는데 167.87% 167.87 달러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2010 월봉상으로 보면 2024년 3월 1일 최고점을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지금 들어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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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병이 이렇게 출현했고요. 결국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어준다고 한다면 새로운 또 이제 이 최고점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죠. 이 최고점도 양봉으로만 뚫게 된다면 좋은 시세를 새로운 시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선 시장의 성장 가능성 엔비디아 독점에 대한 우려 기술력 향상 인데요 AMD가 이제 뛰어들면서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AI, AI 어, 반도체 시장 역시 큰 성장이 예상되고요 이런 성장 가능성의 매력이 느낀거죠 AMD가 그래서 새, 새로 이제 AI 칩 AI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려고 나아간다는 부분. 그리고 에, 엔비디아 독점적인 지위는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죠. 근데 이러한 우려, AMD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규제와 경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기술 형성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AMD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A.I 반도체 기술력을 향상시켜 왔죠. 이제 엔비디아와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수준까지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가 가져올 변화 한번 보시면 AMD의 등장은 AI 반도체 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와봤는데요. 첫 번째 기술혁신 가속화 두 번째 가격 경쟁이 심화 세 번째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혁신 가속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며 더욱 뛰어난 성능의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AI 칩의 가격이 하락하고 고객들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엔비디아 외에도 AMD와 같은 다양한 기업의 AI 칩중에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IC 반도체 지수, SXL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는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특히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포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반면에 반대급부를 생각해보면 하락할 때는 어마무시한 손실 또한 가져다 줄수 있는 게 바로 SXL입니다. 변동성이 어마무시하죠.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가 바로 SOXL이고요. 그리고 운영보수는 연0.76% 연간 배당 수익률 연0.8% 정도 되는 그런 ETF고 보유 중 탑10 보면 상위 10개가 무려 76.7%를 차지하는데 IC1 지지수 AMD, Broadcom, NVIDIA, Qualcomm 텍사스 인스트루머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진짜 주옥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AMD가 여기 있네요. 6.5%로 가장 개별 기업 중에 높네요. SXL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죠. 74%를 찍고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어, 상승하네 하고 물방 투자했으면, 나락으로 갈수 있는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SXL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어,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상승한 세트가 나왔죠. 흑산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한 세트 흑산병,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봉 다섯 개로 기존 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돌판 자리까지 찍고 올라갔죠. 그리고 좋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그리고 나서 양봉, 그리고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음봉이 떴습니다. 어, 그러면 하락하겠네. 역시나 하나, 둘, 셋, 흑산병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찌가딱 나왔습니다. 이 도찌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만약에 이 도찌 여기 이제 상단을 만약에 돌파잖아요 그럼 매수 타점이 됩니다.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되죠. 만약에 도찌 밑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어 이번 달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나 이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거야 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 돌판 자리까지는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번 달이 어떻게 변곡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이대로 양봉으로 해서 여기 돌파한다면 여기 매수 타점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결국은 이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진짜 새로운 대시세가 일어날 것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음봉으로 돌파하면 가짜 돌파거든요 그럼 떨어지게 되겠죠 조정을 좀 받다가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양봉으로 도치 위에서 마무리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 두 번째 분산투자, 세 번째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우선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을 보면 SXL을 투자하면 IC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죠. 분산 투자 관점에서도 보시면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ETF의 장점이죠. 레버리지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 3배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 그럼 저의 관점으로 바로 본 SXL 투자. 보시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I 시대의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그래서 기대되, 기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SOXL의 투자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겠죠. AI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배팅하는 거고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AI 관련 다양한 기업에 등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또 ETF의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세상사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변동성. 이 높은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에버리지 대프의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파일러 통해서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AI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경쟁 심화와 함께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의 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몰리겠죠. 자본이 몰릴 거고, 그럼 더욱 빠르게 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선행 지표잖아요. SXL은 AI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항상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SXL에 투자하시기 전에 대말만 100% 믿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한번 수집해 보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 말만 믿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제 말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저의 생각이 이렇다 라고 공유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거야.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100%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투자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